지식론에 보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법계의 일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통갈 무아법자가 열애 설명 진시보살이죠. 지금 여기 보면 구달, 이건 통달이죠. 이제 일법계인 줄을 통달한 줄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여기는 무아를 통달하면은 보살이죠. 그러니까 통달 무아 하면은 뭐가 됩니까? 무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살이죠. 이 일법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에서 무아일법계죠. 그런데 무아라고 하면은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지가지 법들의 모습들이거든요. 이 모습들이 동일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열애께서는 뭘 무이법으로 이유 차별화 무이법으로 이유 차별화하는 것은 모든 차별성이 모든 차별성이 무이법에서 다 긍정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모양, 다양한 사상들이 전부 다그 자체로 긍정돼. 다만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까지 그 사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보편적 가치 실현이 다양성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게 다양성이 사라지고 마치 하나처럼 동일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법계를 통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개개인마다 내가 없어지고 보편적 실제로서의 어떤 것이 있느냐 생각만 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치 획일적인 자기 사고 체계로 세상을 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서 사유가 나왔는데 사유된 것이 생명체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성을 가지고 모든 보편적 생명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상입니다. 아상. 그래가지고 다른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체계로 점점 굳어져 가요. 어제 말했듯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라 몸도 우리가 점점 뻣뻣해져요. 그래서 사고가 굳고 몸이 이제 완전히 굳어지면 우리가 다른 생명을 받아들여요. 그때 이 우리 다른 생명을 받을 때 동일한 자아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 법계의 생명 원리가 저절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 가지고는 무명적 사고를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법계의 온전한 생명 흐름 속을 통달했지. 저는 이걸 임유라고 했죠. 뭐 아주 완벽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임유는 그 법계의 온전한 생명 흐름에 통달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무명이고 보살은 그와 같이 악연이나 아상이나 자기 사고 속에서 갇혀 지내는 자아를 해방시키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보살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 입장은 말한 대로 다양성이 긍정돼요. 다양성이 긍정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건이 주어지면 거기에 숭하니 아주 숭하니 응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못하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법상에서 태어나지 못하니까 뭐가 됩니까? 통달 무아법 하는 게 아니죠. 이제 무아법을 통달하는 것이 열애가 말하는 진시보살이다. 그래서 무아법은 생각 일어난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했듯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항상 타당하다고 여기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제 말했듯이 나뿐 아니라도 적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생명 가치를 드러내줄 수 있는 사고로 작용하는가. 즉 적이라고 여겨진 사람한테 설사 생명 가치를 보편적 인류 또는 나아가 생명계의 생명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보는 사람의 눈이 내가 분노의 눈으로 놓여 있으면 그 자체가 정당한 논리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논리 근거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생명 체계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또는 탐심이 어느 정도 논리보다 훨씬 더 깊게 생명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 자신과 적의 온전한 생명 체계를 유지해가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냐면 우리가 말하는 논리적 언어 체계를 만들어 가요. 이게 분노는 논리적 언어 체계를 만들고 다시 만들어진 논리적 언어 체계가 분노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데 이 분노의 정당한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은 명언 종자예요. 명언 종자. 그러니까 명언 종자가 이제 우리의 활동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활동의 내용을 근거 지운 특정한 논리적 이론성. 이것이 이제 명언이죠. 이것이 업하고 만나가지고 항상 자기 식대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법이라고 할 때 이 아벌 악연 무아법이죠. 아라고 할 때 이것을 그냥 악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악견을 전부 사라져야만 바로 설사 적이라 할지라도 그이가 봤을 때 정당하지 못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화를 내면은 스스로가 이 사람이 세계의 삶 질서를 파괴하듯이 스스로 분노 내는 순간 그 분노가 우리도 하여금 그렇게 갇히면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스스로도 분노하고 상대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스스로 분노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무명, 그와 같은 삶을 내는 것은 무명이 현행하는 거예요, 현행. 그래서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이나 법계가 온전한 하나의 생명 질서로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 것을 통달하지 못한 거라고 반대됩니다. 이제 보살은 바로 뭘 통합니까? 법계가 하나의 생명체로 다양한 성,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법 하나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생명을 나타내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그것들이 한 생명이면서 또 그것들이 모여서 전체가 한 생명인 것처럼 작용하는. 하나하나도 한 생명이지만 또 그것들이 다 모이면 또 그것이 한 생명인 것처럼 작용하는. 그것이 일이다. 이게 난라법도 일이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또 하나인 것처럼 작용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로 출발하는 것이 앞서 말한 보살입니다. 예, 우리가 보리심을 내야 되고, 보살의 행동이 수행자의 행동 지침의 당위성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래께서 만약에 모든 차별적 상황만 가지고, 여기서 말한 무위법이라고 하는 상황이 해체되고, 차별법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보통 견해는
무이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별법만 본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개념. 그런데 여기서 유법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이법을 보지 못하고 차별법만 가지고 마치 중생의 삶과 다른 것으로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있는데 열애가 그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었다라고 정의되지 않고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열반을 얻은 것이 아니고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은 번뇌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번뇌는 무엇으로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다른만을 아는 우리가 안 우리의 일상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만을 아는 알에 의해서 살아가는 업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를 번뇌롭게 만드는데 이 다름 가운데에서 무이법을 보기 시작하면은 다름과 무이법이 다름 그 자체로서 온전한 생명을 나타내고 그것이 무이법을 통해서 한 생명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에게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란 말은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얻어진 게 아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는 얻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만일에 연등불이 만일 이런 상태로 해서 얻었다고 하면은 나에게 수기를 주어서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과거세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고 있을 때 보면은 이제 이 깨달음을 이루는 분의 분상에서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 초심부터 구경의 깨달음과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삼계적 상황. 보면은 이제 이 화엄 같은 거에 보면은 뭐 부처님이 한 곳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뭐 삼계 많은 중생이 와서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 부처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면 우리 인간계가 듣는 것이지 어떻게 새끼나 무새끼나 다른 세계가 다 와서 듣고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새끼 중생이나 무새끼 중생이나 부처님과 만나는 그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같은 이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공 사람들이 와 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결정된 시공이 절대적으로 3계에 균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야기했듯이 이미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런 상태지만 그분이 말하면서 들어있는 삼매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중생들과 함께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한 곳에 계신 데서 모든 삼계의 중생들이 다 모여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삼계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삼계를 우리식으로 구성시키면은 그것은 한 개인이나 어떤 한그 집단이 삼계를 묘사해 놓은 것은 되지만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삼계적 상황이 아니다. 더 나아가면 여기서 연등불이라고 하는 분이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고 바로 무슨 시점이 됐냐면 법계가 낱낱이 차별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삶으로 함께 연결돼서 생명을 나누고 있는 무이법 가운데에서 차별인 줄을 분명히 아는데 이것은 예시나 지금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연등불은 부처님이 부처를 이룰거나 이루지 못하거나 항상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뒷날 가면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30쯤 하면은 응신과 하시는 참이 아니고 법신이 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대목하고 연결돼요. 그것이 뭡니까?
법신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어떤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과거의 연등불 회상에서 수행을 해와가지고 금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연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석가모니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연등불. 왜냐하면 무위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차별을 등장되는데 이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 혼자만 부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모든 중생이 다 수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일불을 통해서. 해삼 귀일할 때 일불. 이 일불도 마찬가지로 법불이 되며 여기서 금강에서 말하는 연등불이 되며 더 받고 말하는 내재적 생명체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처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번뇌만 소멸된 상태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시켜가지고 보살의 마음을 갖거나 부처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성숙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노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성숙되어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황에 이른다라고 하면 번호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성숙시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은 원래 성숙돼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 그 상태 자체가 번호적 상황인 거예요. 이미 깨어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악연 상황에 의해서 차별적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니 깨어있는 마음의 무위법적 상황을 못 보고 있으니까 차별된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성숙시켜가지고 도노적 상황에 이른 것처럼 생각해 질 수는 있지만 실제 마음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무위법에서 차별성을 낮추고 있는 도노적 상황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연등불이 차별적 상황으로 석가모니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연등불의 내재적 무위법이 도노적 상황을 통해서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차별적 상황으로 아를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 여래께서는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계속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고를 통해서 여래께서는 여래께서는 무슨 무위법으로 이유 차별하고 있는 이 전체 상황이 열애죠. 따로 열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얻어서 소유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법계 일상이 돼 있고 무화가 되고 무위법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번뇌가 소멸되어 있는 상태예요. 번뇌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나의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을 세운 데서도 출발하고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나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번뇌예요. 모양은 다르겠죠. 탐심, 진심 그걸 나누면 이제 마음 작용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뭐 수십 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나와 나의 것이 번뇌예요. 그런데 나와 나의 것이라고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나의 것으로 취하니까 이 두 사이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괴리가 발생해요. 즉 스스로 삶 가운데서 소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외의 간격이 큰 만큼 즉 소유욕이 큰 만큼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본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자기 본래 모습에서 멀어진 것이 여기서 말하는 번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할 때 무위법을 보지 못하고 차별상만을 취한 데서 일어나는 견해인데 이 차별상이 무위법으로 녹아나면
나도 있고 나의 것도 있는데 이것이 무의적 차별이 돼서 마치 석가모니 형상, 부처님 우리 형상하고 똑같은 거 아니죠. 다른 형상으로서 부처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나라고 하는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을 확실히 알면은 그것이 곧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예요. 그것이 안욕따라 삼맥 삼불이고 이런 상태는 초심에서부터 이미 함께 삶을 열어가기 때문에 보살행으로 저절로 나오게 됐다. 그래서 연등불이 수기를 주어가지고 미래에 석가모니 부처가 되겠다 했는데. 자, 어찌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이 우리가 부처님 깨닫고 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 네 가지 성스러운, 하는 게 많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 해서 사제에서 고진멸도를 켜요. 그러니까 이때 고의 원인은 집이 되는 거죠.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와 나의 것이다.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결과가 고가 되고 그것은 멸도에서 멀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것이 원인으로 있고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를 열반에 이끄는 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의 상황하고 어긋나가지고 그 결과로 스스로 삶에서 소외돼가지고 뭔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나오니까 이 고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수행차제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이것이 멸이 된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진멸도 상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견해의 전환이 완벽한 일어났는데 이 견해의 전환은 우리가 말하는 명언 종자까지 전부 없어져요. 이 명언 종자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미세망상이에요. 왜 미세하냐면은 이 명언종자는 마치 우리가 말하는 색은 아닌데 이 생각의 흐름 가운데도 생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그냥 툭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머리를 보고 뭘 보면은 머릿속에서 전기화학적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전기화학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이제 아주 미세한 물질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화학적 신호가 우리가 보면은 명언 종자처럼 전기를 어떤 식으로 떨리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종자 상태에서 내장됩니다.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태를 떠나서 마음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면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들과 전부 어울려서 마음인 것처럼 나타난다.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물질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과 어울려서 물질인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가압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전기화학적 신호가 흘러갈 때 그 신호 하나하나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바로 명언 종자의 명령 언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저 입, 저런 신경계통에 계속 전달되는데 이 전달 매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해를 내게 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견해는 말할 것도 없이 그 견해를 그렇게 내도록 하는 우리 몸 가운데 넘어있는 그 미세망상까지 다 바꿔진 상황이 바로 멸의 상황이다. 이것을 유식에서는 전의라고 해요. 이제 자기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등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수기를 했는데 이 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가 고하고
내재적인 연등불하고 사이에 소외의 격증이 강해지고 또는 이 소외가 적더라도 그것을 아주 강력히 느끼게 되면 이 고가 성스러운 길을 인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를 성스러운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가. 이 고가 보여야만 자기 삶과 악연, 명언, 종자 등 미세망상의 삶 가운데 소외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은 20세기를 움직이는 100편의 논문이라고 하는 책이 그 전에 어떤 잡지에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건전한 사회 제2장에 소외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소외. 그것이 20세기를 움직이는 100편의 논문 가운데 하나 선정된 논문입니다. 소외라고 하는 장입니다. 이 소외가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신을 부르면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불을 부르면서 거기는 이제 그 사람 서양 사람이니까 우리로 보면 부처를 부르면서 부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나를 부르면서 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자기 삶 속에서 신성 속에서 불성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삶이 뭐라고 불렀냐면 우상숭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왜 우상숭배냐면 실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이 허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행동이나 언어나 말들이나 생각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특히 기독교에서 불교를 말할 때 무슨 불상을 모시거나 뭘 말하는 이런 것이 소외가 아니고 거기에는 주로 신을 말했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신을 믿는 것이 가장 소외된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즉 번뇌가 다 소멸돼서 밖에 빛나는 마음의 자기 신들로부터 전부 멀어져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스스로 그 우상을 만들어서 독단적 견을 형성시켜서 행동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지금 인류가 말하는 신이야말로 가장 인간의 삶에서 신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인간이 신으로부터 소외돼서 서로가 서로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사회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회가 건전한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쓰여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언뜻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피하고 싶은 것이 되지만 그 피하고 싶은 것만큼 이 나나 신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에 근접하게 하는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역할이 돼서 그것이 우리한테 뭘 주고 있냐면 수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등불이 뭘 통해서 수기를 주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와 신과 불로부터 소외될 만큼 우리한테 고라고 하는 자각적 증상을 내보여서 너로 하여금 부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수기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를 자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적인 자아, 본질적인 신, 본질적인 불로부터 수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고의 자각이야말로 대단히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괴로움을 불교는 괴로움이다 말하니까 염세적이고 뭐 비관적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고를 불러오는 것만큼 연등불이 당신이 부처요, 당신이 신이요, 당신의 진실된 삶이 무엇이요라고 말하는 습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의 자각이 없으면 우리가 현실을 탐착하기 시작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삶이 마치 완벽하고 온전한 삶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어. 이제 그것이 어긋나니까 즉 자기 진실한 삶,
신의 삶으로부터, 불의 삶으로부터, 자아의 진실한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폭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아, 그것이 지금까지는 잘못된 삶을 되돌아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등불이 나한테 수기를 주는 것은 실제 연등불이 주는 게 아니고 연등불과 나하고 소외된 간극만큼 느끼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분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강력히 느껴진 죽음이라고 하는 고가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내재적인 신과 불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데서 오는 이 고의 자각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아픔이 느끼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부처님이 수기를 연등불한테 받는 게 아니고 고의 자각을 통해서 수기가 자기 내재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제 고는 우리를 부처되게 하는 안내자예요. 고의 자각이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개인의 고의 자각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보살은 반드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원력을 세워라, 바꿔 말하면 모든 중생들의 고에 대한 자각.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이라크 사이에 별로 명분도 없이, 그리고 미국에서 제시한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을 한다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있는데 미국의 사람들이 이라크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못 느끼는 거예요. 구상층부에 그런 것을 결정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삶을 통해서 수기가 내려지지 않는다. 수기라고 하는 것은 한 삶의 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의 자각이 강력해진 만큼 그 자체로 바로 연등불의 수기가 자신한테 오고 있는 순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는다고 여래가 말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까 말한 대로 마음 가운데에서 마음을 성숙시켜가지고, 성숙시키다 말은 점호적 상황이죠. 물론 이 점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데, 만약 우리가 잠깐 바꾸면 점점점 마음을 성숙시켜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상황이다. 왜냐하면 신이나 그 사람, 그 에릭 프롬 말대로 신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데, 신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자아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괴롭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 깨닫는다. 이건 뭐 개념을 달리하면 이것도 말이 됩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마음으로서 이 자각의 개념만큼 안욕따라 삼맥삼보의 길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닙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로, 차별상만을 보면은 허예요. 그러나 무위법을 동반한 차별상은 식이에요. 그런데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차별을 통해서만 나타내요. 근데 차별 가운데서 차별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지만 차별 가운데서 법계 일상을 통달해서 이야기되면 그것이 실입니다. 차별의 허와 법계 일상의 실이 함께 어울려 있어서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닌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나와 나의 사라져서 번뇌가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즉 여기서 말한 일법계를 통달하고 하면 법계의 차별상이 그대로 온 법이 되니까 차별 그체가 일상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법계가 차별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자기 법계를 나타낸다. 근데 이 두 관계, 일과 다의 관계를 배제하고 일이나 다가 그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이 삶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 유의에 의해서 분별해서 나누어진 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적절한 상에서 무의가 차별로 자기를 낮출 때 일체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법에서 부정될 때 그것이 일체법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사람 몸이 크냐 작나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아까 말한 내적인 고 또는 예적인 고가 보통 사람과 달리 모든 중생의 고통으로 여겨질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무량 중생을 멸도하겠다라고 하는 원력처럼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면 보살이 됐기 때문에 보살 수행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보살도 될 수 없고 또 안욕 일체 번뇌를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지 또는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번뇌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일체법과 아울러서 함께 이루어진 과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통달해 아시게 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일체지자나 또는 일체종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일체법은 무아상인상중생상수사상 이때 이 아상인상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부처님이 말하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 자체가 차별상으로 있긴 하지만 그 차별상이 무의법 가운데서 차별로 나타나니까 일상이 무의법의 일상이 차별의 다상과 연결돼서 일이 다로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있고 다가 일로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을 통해서 일과 다가 긍정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금강에서 계속 말하는 언어적 논리 구조. 무엇은 무엇이 아닐 때 비로소 무엇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다로서 자기 부정을 했을 때 일이 살아나게 되고 다가 일로서 자기 부정을 했을 때 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일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일상만을 고집한다든가 다상만을 고집한다 하면 그것이 다상도 될 수 없고 일상도 될 수 없고 그래서 금강에서 말한 모든 것들 수보리도 여기서 말하는 즉비 수보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수보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즉비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완벽하니 그 상황대로 긍정하게 하게 만드는 그 구조가 즉비에서 생겼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야말로 온전하게 자기를 살려내는 바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무아상 무인상이에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기가 사는 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허무적 무아가 아니고 무아를 통해서 보았을 때만 진실된 이미 부처되어 있는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신되어 있는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법계 일상이 된 자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아를 부정하는 걸 통해서. 그런데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될 만한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 즉 일체법이 즉비 일체법으로 부정된 데서만 일체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상인상, 수상, 중생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보살도 마찬가지고 무엇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불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엄이 부정된 데서 상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고 하는 언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부정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으로부터 소외된 간극을 메우는 첩경 한 생각 일어나고 한 동작 일어날 때마다 그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제대로 지켜보면 소외의 간격 즉 우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회복됐을 때
이때 비로소 서해도 아니고 우상도 아닌 이 모습이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버리고 여기에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자기 모습을 버리지 않고 이미 부처되어 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부처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장엄이 됩니다. 다시 이제 보살은 모든 법이 아법을 관계해서 그것이 독자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중요한 것이지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해탈의 다른 모습이라고 했죠. 지혜의 반야의 다른 모습. 그러니까 무명은 분별 상황을 만들어내는 아주 주범인데 분별 상황은 무입법 상에서 즉 지혜 상행에서 그 자체로 긍정된다는 겁니다. 분별된 상황 자체를 버리고 다른 상황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도노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희능의 얼굴을 버리고 30 이상의 부처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도노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명을 무명의 차별상을 떠나서 지혜의 무슨 일상이라고 하는 다른 것을 얻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명인 것은 차별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게 무명이 되는 거고 지혜는 차별상 가운데 무입법을 보기 때문에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차별상을 전혀 떠나지 않고도 그 자체로 바로 보살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러 참이라고 합니다. 진시보살. 참으로 보살의 삶을 산다. 그래서 보살의 삶은 열애가 무입법 가운데서 차별로 등장한 모든 현상 그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도노실상으로서 이미 부처되어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질문 있으면 그렇게 주시면 하고 다른 말 하겠습니다.